남자친구가 잘생기고 귀여운 연하남일 때 장단점이 뭔지 알아? 일단 장점 어리다. 그리고 단점 어리다. 아니 친구가 나한테 이 짤을 보내더라고. 이럴 땐 침착하게 눈에서 흐르는 땀만 닦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자. 자 아로스의 슈퍼파워 마스크를 준비해볼게. 세상에 마사기 피부 나이가 8살이나 어려질 수 있다는데? 그래 일단 붙이고 생각해보자. 오 어떡해. 이게 처음 붙일 때는 이렇게 반투명한데 3시간 이상 붙이고 있으면 투명해진다고 해. 그럼 기다리는 동안 한번 계산 좀 해보자. 내 나이 28, 28 빼기 8은 20. 어, 한 살만 더 어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. 하마터면 미성년자 돼서 헤어질 뻔? 좋아 피부 나이 8살 줄이기 바로 들어간다. 이제 내가 내 남친보다 5살 연하 얼굴에 착 너무 잘 붙어버려서 경계성 ADHD 환자인 내가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녀도 흘러내리지 않는군. 내일 하루 종일 데이트가 하니까 팩 흡수시키는 동안 미리 일 좀 해볼까. 깜빡 잠들었네. 근데 걱정 마. 이거 원래 잠자면서 붙여도 되는 팩이라고. 꿀잠 잔 사이 팩이 피부에 녹아 흡수되면서 이렇게 투명해졌는데 와 진짜 레알 탱글탱글 꿀피부댐. 광이 난다 광이 나. 이제 연하 남친 만났을 때가 동생인 척해야지. 케이드.